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기쁨 매기의 성도님들, 오늘 사순절 열 번째 날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죄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만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인은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나는 병자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습관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죄송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죄송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런 우리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굴 기뻐할까요? 여러분,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집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사역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의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척 해서 예수님과 더 가깝게, 예수님을 늘 매일매일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에 아버지 설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확증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때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